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15년간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경북도의회 부의장 장두욱입니다. 국정농단의 핵폭풍 속에 정권 잃고 좌초하는 보수 정당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재생을 기대하던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통감하고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0년간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자유한국당의 이번 공천은 포항시민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국회의원 입맛에 맞춘 사천입니다. 선거 때마다 공천 갈등으로 지역 민심을 갈라놓고 지역 발전보다 국회의원 개인의 영달만 지향하는 정치 풍토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4년 전 포항시장 여성 우선 공천 갈등으로 끝내 경선해야 했던 김정재 의원 본인처럼 국정원 특활비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작금에 2년 전 남구에서 북구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듯 이번 공천 기준과 원칙 없이 자행됨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오직 경상북도의회 3선 의원으로서 부의장으로서 그간 수많은 질곡에도 변치 않는 충성심으로 항상 최일선에서 당의 발전이 곧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고 라는 신념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천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자신의 지역구인 흥해를 버리고 연고도 없는 이 지역으로 온 279 후보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상습전과 3범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함에 대해 해명과 검증을 요구했으나 김정재 의원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279 후보를 단수 공천하였습니다. 저 장두욱은 30년간 몸담아온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만 믿고 무소속으로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저 장두욱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4선 의원으로 경북도의회 의장이 되어 포항시와 경북 발전을 위해 이 한몸 불사르겠습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